오늘 말씀 잠언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수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춤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알고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 라는 말이죠.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하는 자는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어떤 영광도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우상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다른 신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단 한 번 구원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져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그런데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잘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로마서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감람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가진 이스라엘도 잘라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자 잘라버리는 건 그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그 참 감람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본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돌감람나무고 나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의 본질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감람람과 참감람람의 접붙임을 받았으면 참감람람의 진액을 받아먹고 절대로 돌감람람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들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지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본질이 아니에요. 내 어떤 노력도 아니고요. 내 어떤 능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된 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오늘도 예수님이 하늘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숨쉬고 사는 것 그분이 나에게 숨을 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숨쉬고 사는 것이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이거 정말 정말 새겨 들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으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예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주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 오늘도 살았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살았고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굶지 아니하고 먹고 살고 집을 주셔서 뭐 등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뿌리가 나를 보존하기 때문에 나무가 서 있는 것이지 가지는 절대로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스스로 존재하려고 자랑스러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입병이 나버리면 말을 하겠어요? 못해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뽑아서 재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오늘 나를 하여금 모든 걸 할 수 있게 건강 주셔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지라도 뭘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심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재물을 쌓아놓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즐기자 한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본문이 무엇을 말해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건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소출이 많아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소출이 많다 보니까 내가 내일도 풍요롭고 모레도 풍요라고 매일매일 풍요로울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놀고 먹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한다면 이것이 네게 유익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 모습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있습니다. 내가 말씀도 알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부여하다 느끼는 사람 소출이 많다
라고 느끼는 사람. 근데 그 소출이 내가 잘나서 소출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소출이 많은 거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주님이 이것저것을 다 주시거든요. 잘 붙어 있으니까 이것저것을 줬는데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자랑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한다고 자랑해요. 입으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는 거 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는 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 치켜 세우는 거 뭐예요? 뭔가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이 잠언에서 이 입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했을 때 칭찬에 오히려 인색한 게 좋습니다. 제가 잘 칭찬 안 해서 좀 미안하긴 해요. 근데 칭찬은요, 독을 먹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칭찬 안 해도 교만해지거든요. 원래 우리가 근본이 교만해서 칭찬 안 해도 내가 뭘 좀 했다? 뭘 좀 잘했다? 그러면 스스로가 아, 나 참 잘했어. 아, 이렇게 내가 했어. 이게 올라와요. 이 안에서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이 안에서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 안에서 올라온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입으로 말하는 건 더욱더 안 기뻐하시죠? 근데 거기다가 더 해서 아, 참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막 칭찬을 해주니까 어, 목사님이 알아주네. 아, 나 참 잘했어 해가지고 막 흙가시가 올라가. 그럼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칭찬을 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할 거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서 더 잘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일하면 점점 더 스스로를 자랑하게 되고 목사님한테 더 칭찬받으려고 하고 스스로가 뭔가 잘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선줄로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께서 내게 하게 하심으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내가 받을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뭔가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분초마다 해야 할 말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분초마다 내 육의 것은 올라오지 않아도 나는 죽었다. 내가 자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수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육체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초마다 입으로 신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은혜를 더 주시는데 그 겸손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거짓이 아닌 진실로, 왜?
진실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가 풍요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즉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진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성을 갖고 태어나서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내가 이것을 잘했어요 라는 말 할 수 있는데 빨리 그런 거를 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 되지 말라고. 타인이 오히려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고 외인이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오는 4절로부터 5절에 이르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이 영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인데 이 영은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육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육적인 감정을 품게 하고 육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분을 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높임을 받을 때 기뻐하고 내가 뭔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분을 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는 마음에 늘 새기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육체의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이 올라오면 무조건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즉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무너져요. 내가 죽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하는 것. 우리 이거 안 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잘한 것, 또 은사주의자들, 그렇게 칭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노라 라는 말은 그들은 대단히 대단하고 나는 부족해서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복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능력을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능력이거든요. 그들이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로서 자기를 해야 돼.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 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했으면 자기가 얼마나 악에 있는지를 헤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헤아린 거야. 네가 지금 악에 있어. 네가 지금 죄에 빠졌어. 네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해졌어. 네가 지금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어. 자기가 자기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와? 십자가 복음과 자기가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니이다 라고 스스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과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은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을 얻었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서 나는 말씀을 많이 하는 지혜자야.
나는 예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나는 은사가 많은 능력자야. 이거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자랑하고요.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떤 풍요함이 왔는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자랑하는 게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주님 앞에 자기가 없는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해도 이것도 부족해서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도 절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그걸 할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도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 없어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것을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높아져서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인이 칭찬할 수 있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섬기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게 하고 귀하게 보고 정말로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써 내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에서 나타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의 입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바로 이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사람들의 입에서도 칭찬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말은 자랑을 해대는데 덕이 하나도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칭찬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제껴놓고 자기만 칭찬받고 높아지려고 해. 절대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는 이 말은 뭘까요? 돌같이 무거운 죄를 졌든 모래처럼 아주 가벼운 죄를 졌든 둘다다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심판은 피하지 못해요. 살인의 죄를 졌든 교만의 죄를 졌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랑하는 죄를 졌든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이와 같이 자기를 자랑하다가
분노를 한다면.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큰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빠집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자는 미련하여서 자기를 높이려다가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같이 하면 안 돼요. 요한에서 3장 12절에 그 가인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미련하여서 분을 내서 형제를 죽이는 사람, 무엇으로? 입으로 꼭 칼을 들어야만 죽이나요? 살인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죄는 똑같습니다.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형제를 끌어내려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어디서 온 거예요? 교만에서 온 거죠.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온 거죠. 은혜를 모르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입으로는 은혜를 안다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말하는데 그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느냐.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분을 내는 거 나타내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넘치는 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자기가 성내고 자기 의가 충천해져서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의 것을 지적을 하면 지적당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지적당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적할지라도 하고 웃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놓으라 라는 말은 그만큼 자기의 의가 죽은 자를 말하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내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지 마시라는 것. 내 입에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해도 사람을 높이는 말은 하지 마세요. 사람을 높이는 말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제가 누구 앞에서 어떤 사람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다른 사람을 높여도 하나님 앞에서 높이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행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 저 영혼을 축복하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여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높여도 안 돼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내 입술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높이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은 그 누구도 칭찬받고 자랑받을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자랑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죠. 인간이 육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그 겸손 가운데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온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했는데 그 사람을 칭찬을 해봐요. 내가 분별을 못하고 칭찬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누굴 칭찬한 거예요? 귀신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는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칭찬을 하면 귀신을 칭찬한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욕으로 행한 것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죄를 짓는 자가 돼요. 이런 것은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어주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주는 것이고 가늠하는 여자가 되어진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 세상의 것을 높이고 세상의 것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높여지고 자랑을 하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칭찬하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늘 주님께 받은 바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 같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불길같이 일어나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자, 이거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춰진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반드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꾸짖음으로 받아들여지신다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꾸짖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 꾸짖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꾸짖은 게 있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왜 꾸짖었어요? 그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무할례자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숨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보고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또 그와 같이 있었던 바나바도 똑같이 미혹돼서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꾸짖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하지 않으면서 어찌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범죄한 자들을 꾸짖어서 그 사람을 범죄하는 데서 건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잘못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혹 누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면책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혹시 친구가 말을 해서 면책을 해서 상처를 주었다면 그건 신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입맞춤,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을 막 할 때 그것이 같은 교회의 성도일지라도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원수의 입맞춤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친아들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그리고 신하들로 여기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행할 때에 면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냐 아니냐, 의에 굶주린 자냐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쓴 책망이라도 달게 먹는다는 거죠. 즉 십자가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있는 사람은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일까, 어떻게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서 나타나는 자일까, 늘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혹 지적을 해준다면 감사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쓰죠. 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만약에 높아져 있으면 그런 말 한마디 견책을 하면 금방 성을 냅니다. 분을 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앞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높아져서 형제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예배하러 나갈 때 뭘 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해요. 먼저 빨리 그 사람과 사와하라. 그 사람과 풀라고. 내가 분을 내서 미안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충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했는데 분을 냈으면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요 충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했는데 화를 냈어요. 주님 속상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이 교통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제 간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교만한 사람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집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으로 나온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다시 세상 가운데 유리하는 사람이고 그 심령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 내 집 그 안에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가로주다가 꾸짖어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텐데. 듣기에 아주 그럴싸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비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그가 그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거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의 향기가 바로 이렇게 발닦는 자들에게 생길 거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발닦는 자 누구?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는 자기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발을 닦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내 옆에 있는 소자예요. 내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발을 닦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생명의 냄새가 나오게 돼 있죠.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웁니다. 기름과 향은 생명의 냄새를 상징하고 화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라 그랬죠. 화제, 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태워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황을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황을 뿌리지 않아요. 화목제만 뿌립니다. 화목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이때에는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나게 돼 있는데, 이 친구의 간절한 충고는 바로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한 충고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충고와 권고는 기름과 향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한 자라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교만해서 높아져 있다면 감히 네가 나한테 충고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할 때에도 예수 십자가의 말씀으로 충고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충고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충고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그 마음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기름과 향이 흘러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향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향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10절 말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에겐 친구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친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아버지 친구잖아요. 예수님이나 또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진 내 형제 자매나 이 사람들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돌아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형제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아직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 형제는 아직도 우루에 살고 있는 자예요. 형제일지라도 어떤 형제냐? 멀리 있는 형제는 가까운 데 있는 친구보다 못하다. 누가복음 10장에 3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 누구예요? 형제죠? 같은 내 집파 사람이니까.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도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 형제예요. 근데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 지나가다가 이 겁안 죽게 된 유대인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또 자기의 돈을 두 데나리온을 주고 돌봐달라고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 더 부비가 들었으면 주리라.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진정한 이웃인가? 여러분에게 진정 이웃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교회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죄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죄인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직분을 가진 제사장, 목사, 레위, 교회의 지도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 형제인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같은 이런 사람보다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내 고통을 같이 갈 수 있는 옆에 친구, 예수님 안에서 있는 내 아버지의 친구, 이들의 더 귀하게 여기시고 환난 날에 그 사람의 집에 가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어진 사람, 자매가 되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뭘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우리는 서로에게 교만한 자가 되어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죠. 목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줘야 돼.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줘야 되는 거 맞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왜 기도를 할까요? 내 성도기 때문에? 내 약물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내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여러분은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 가면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겠어요? 주님이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내 앞에 세웠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교만해지거나 변질이 됐거나 잘못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내가 잘못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전한 거, 성도들이 목사 말을 그냥 무조건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만 자랑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 입술에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근본이 죄인인지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는 항상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거 싫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싫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책망하는 거 싫고 칭찬받는 것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선질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고 악이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하는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코 그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뜻은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 스스로가 옳다 인정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가 나타날 때에만 우리는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 밖에 돼서는 불의 밖에는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 것 밖에는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칭찬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혹 예수님 밖에서 스스로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스스로 자랑하고 높인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보존하시는 뿌리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가지일 뿐이고 접붙임 받은 가지일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접붙임 받아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고 하고 내 삶에는, 내 입술에는, 내 행동에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스스로를 자랑치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뿐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번면하고 서로 세우면서 견책함을 받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늘 겸손한 심령으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가깝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나를 칭찬하는 자를 좋아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의 그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